화상을 받아들고 아무리 생각해도 될 때가 없지. 일곧 생각하다 옳다 옳다 목을 길게 빼어 화상을 목덜미에다 집어넣고 목을 쓱 움츠려 놓으니 화상이 저 아래 막둥창실에가 탁들로 터졌다. 옳다. 이만 허였으면 수로 만리를 가더라도 물 한 점 안 먹고 거침없이 다녀온 거구나. 어전에 숙 배우고 저희 본댁으로 돌아오니 초부 모친 대부인이 계시나니 별주가 세상 간단 말 듣고 초부를 맛보더니 못 가게 말후를 하는디 you